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구독과 좋아요를 친구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랜덤 부스트 팩 나이는 총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장난감은 스카! 지금도 이 헬멧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헬멧 뭔지 다들 아시나요? 맞습니다! 삽뚝! 삽뚝에 이어서 배그 아이템 스카! 바로 오늘 스카를 오픈을 해서 스카를 한번 살펴보고 스카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국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국내 여기 아카데미에서 만든 제품이네요. 갑니다! 박스 까기의 전설 장독대! 스카 탄차 총알 카드 설명서 맞다! 스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돌격용 자동소총 AR입니다. 스카 L은 일반 데미지 41, 탄속은 무려 870m/s, 연사 간격은 0.06, 탄알은 5.56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탄창은 30발이 장전이 된다고 무려 수직 손잡 스코프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배그 끝판이죠. 뒤에를 당겨서 개머리파 만들 수가 있고요. 자세 나오죠.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이 장난감 정말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 탄창, 비비탄총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비비탄총, 이 탄창 갈아 끼우는 맛이 정말 쏠쏠한데요. 여기 있는 이 탄창은 비비탄총, 비비탄이 들어가는 탄창이 아닙니다. 아쉽네요. 이게 자동소총이라 가지고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넣고 여기다가 탄창을 장착을 해주고요. 황당한 사실 또 하나 말해주도록 하죠. 총알! 비비탄 여기 들어갑니다. 스코프. 자, 제가 구매한 이 스카 총은 14세 이상 청소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설명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어린이용은 8세 이상 14세 미만이라고 써있고요. 청소년용은 14세 이상 20세 미만. 근데 이거 20세 미만이면 나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20세 미만인 걸로. 비비탄 총은 절대 사람을 겨냥해서 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여기 보면 이걸 가늠자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쿠프. 자, 친구들 이 자세는 말이죠,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연착을 하고 얼굴을 딱 여기 딱 대고, 수직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려 있어요. 달려있는 수직 손잡이를 요 뒤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잡고 왔다 갔다 본인이 편한 곳에 놓으면 됩니다. 탄창, 개머리파, 그 다음에 뭐 끝. 지금부터 스카L을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드가 여기가 안전, 네, 스탑이죠. 스탑이고요. 1에다 놓으면 단발입니다. 안 나가죠? 자, 그리고 오토에다 놓으면 연발. 자, 총알은 여기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비비탄을 넣어줍니다. 자, 단발. 오, 박스가 하나도 안 뚫리는데요. 자, 연발로. 안 뚫릴 땐 연발이죠. 친구들, 이런 걸 할 때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부터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카 총, 비비탄 총을 이용을 해서 이클립스를 비비탄 총으로 맞추면 이클립스를 계속 돌릴 수 있을지 테스트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연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